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오늘장 간판주 선정 종목 또 전략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이고요.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들 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된 뉴스가 오늘 쏟아지다 보니까 나온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1조 3천억 투자액이 며칠 전에 나왔고요. 게다가 9월 달에 대기업들이 모여서 어벤져스를 구성한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CO 관련된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우는데 오늘 또 나왔던 뉴스는 중국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하이를 수소 관련 시범 도시로 지정하면서 또 관련된 정책들 계속 집중하는 모습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 개는 수소 충전소를 적어도 세우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뜨거웠죠. 근데 지금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에 뭐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는 관점 쪽에서 뭐 중소형주들은 좀 고점에서 밀리는데 이 두산 퓨얼셀은 단단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 발전용 연료 정지의 강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대형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S퓨얼셀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건물용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두산 퓨얼셀이 좀 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탄소 포집 기술 관련해서 CCUS로 스마트팜 구축하고요. 게다가 또 충전소 보급 사업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잠시 어떤 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탄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 퓨얼셀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두 전문가는 친환경 관련 주로 좀 포커싱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들어볼까요? 네, CS윈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뭐 이제 친환경 말씀해 주신 그런 기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뭐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움직임들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 뭐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쪽으로도 이러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FIFA라든지 이런 뭐 이제 각국 정부들에서 이런 환경적인 규제에 대한 강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자동차의 전환기들 같은 부분도 이러한 기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인수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CS윈드 해상풍력 대표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를 비롯해서 풍력 에너지 관련 주들도 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앞서 우리 또 김민수 대표께서 언급해 주셨던 두산 퓨얼셀마저도 지금 고가에 형성돼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